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 볼 텐데요. 오늘 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344님, 예, 2만 8천원에 비중이 높으세요. 65%의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이게 그냥 수익이 나면은 다 좋은데, 수익이 막 이렇게 충분히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34,500원 정도가 최근에 가장 높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뭐 약간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비중이 많아진 게세 번이나 분할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방송 보고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보름 전에 한 번, 5일 전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또한번다 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보유할 생각이고요. 목표는 전고점에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 이제 내년에 더 좋아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고 싶어서 비중을 많이 베팅을 했는데 제 판단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실어놓고 괜찮은가? 아, 그렇죠. 중요합니다, 봐야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이 하나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 하나 마이크론 보유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요? 이사님은요? 보유입니다. 보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 뭐 반도체 업황 돌아서면 가장 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5세대 업체들 이제 수혜에 입게 되면은 이 회사는 당연히 역시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는 함께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뭐 내년에도 충분히 뭐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해외 법인들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비나 해외 법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문제는 약간 이제 브라질 법인 쪽이 조금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이제 적자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해외 법인 쪽은 견조하게 실적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HBM 쪽 투자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HBM 워낙 또 지금 가장 시장에서 트렌디하고 엄청난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HBM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5세대 업체들로 외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외주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HBM 투자하면 이 회사에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사실 작년까지 괜찮았다가 올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방어를 많이 해줬다. 작년에 이제 1,000억 원대였다가 이번 연도에 한 800억 원대 달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어는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이 어차피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종목들 다들 이제 모든 종목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다들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은 한 300억 원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2024년도 매출액도 한 1.6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100억 원대 기록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바로 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되게 유의미했던 게 뭐였냐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딱 했는데, 요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위 기업이 있거든요. 네. 요 안에서 유일하게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방어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실적의 안정성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안 좋긴 하니까 이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차익 매물 나오면 밀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밀리면 팔고 눌림 기다렸다가 다시 또 저점 만들면 그때 또 사면 되니까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철순 이사께서는 보유를 하자 하면서 말씀 좀 해주셨고요. 송가람 대표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보유인데 네,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저도 보유 의견을 드릴 텐데요. 네.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이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이 패키징 전문 업체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면서 지금 AI라든지 이 전장사업,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도체 고가형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소부장 쪽으로 관련해서도 반도체 왕제품 패키징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중기 흐름 살펴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크게 밀림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이번 주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크게 밀림 없이 거래 대금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본다라고 하신다면 34,000원대 돌파 여부 이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2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3344님께서 올려주신 하나마이크론 두 분의 의견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 박철순 이사, 송가람 대표 모두 투자 의견은 가지고 가자라는 관점이시고요. 박철순 이사가 33,000원에서 손절가 27,000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송가람 대표는 조금 더 높습니다. 34,000원, 손절가 26,300원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